1945년 8월 15일,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악랄한 일제로부터 빼앗긴 국권을 다시 되찾은 날, 바로 광복절입니다. 물론 기뻐해야 마땅한 날이지만 피 흘리고 고통받는 역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특집 제주 남서부 여행 다크투어리즘을 준비했습니다. 이곳 송악산에서부터 시작하시죠. 이 송악산 둘레길은 제주 동부의 섭지코지, 그 유명한 섭지코지와 함께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그리고 또 옆에 오름을 끼고 있는 이 숲을 보면서 걷기가 정말 좋은 곳인데요. 저렇게 아름다운 절벽이 바다를 향해 드러나 있고 또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런 길들이 많이 있어서 사진 찍기도 정말 좋은 곳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야자수가 자 넓게 펼쳐져 있고 5월에는 여기 수국도 가득하게 펴서 사진 찍기 진짜 이쁜 곳이에요. 이렇게만 딱 보면은 하와이나 아니면은 동남아 어디 되게 경치 좋은 곳 그런 곳 같지 않나요? 저기가 이제 송악산 정상인데 원래 저 송악산 정상이 올해 2020년 8월 1일에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기로 했었다가 5년이 휴식년이 좀 부족하다 해서 1년을 연장해서 내년 2021년 7월 31일까지 휴식년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8월 1일에 다시 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길에 우리의 아픈 그리고 슬픈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송악산 둘레길 초입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이렇게 해안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마련되어 있어요. 못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송악산의 절벽 단면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동굴들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저게 파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침식된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연합군의 전함을 대항하기 위해서 가미카제 자살특공대죠. 저 굴 안에다가 소형 선박에 폭탄을 매달아 놓고 멀리서 연합군의 전함이 보인다 그러면은 하나씩 출동하는 뭐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진지동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 남서부에는 송악산 진지동굴이 있고 그리고 제주 동부에는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에도 이런 진지동굴이 있어요. 이 예쁜 송악산과 그 정말 아름다운 성산일출봉에 이런 숨어있는 뼈아픈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만큼은 꼭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국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주도 대정읍의 앞바다와 저 멀리 산방산까지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인다는 거는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로서 활용하기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송악산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런 굴들이 많이 파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초입에서 봤던 그런 일제 동굴 진지 가미카제를 위한 선박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 있었다면 이 둘레길에 있는 동굴은 무기를 숨긴다든지 탄약, 폭탄 이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길 중간중간에 굴을 뚫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는 이제 문까지 달려 있어요. 문까지 달려 있어서 예전에 뭐 정말 변기창으로 쓰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입추가 지났는데 너무 덥다. 옷이 다 젖었어. 여름에는 조금 걷기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완전 옷이 땀으로 다 젖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힘들 수 있는데 제가 송악산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집에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가깝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왔었는데 이 송악산에 숨어있는 이 아픈 역사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막 기분 좋게 브이로그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적절한 시기를 찾던 중에 마침 광복절이 찾아와서 오늘 이 아름다운 송악산 둘레길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오후 1시. 아, 8월의 가장 더운 날, 산복더위의 끝자락 말복의 송악산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다. 뭔가 되게 오래 미뤄둔 숙제를 하는 기분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더군다나 이게 3.1절 같은 아직은 아픈 그런 일제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8.15 광복절을 맞아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이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한결 홀가분합니다. 멋있어. 어딜 봐도 숲이고 어딜 봐도 바다고 어딜 봐도 멋진 절벽이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송악산 옆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이라는 곳이에요. 이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시대에 전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군사시설이에요. 일본에서 비행기가 날아와서 여기서 주유를 하면은 난징까지 폭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들러서 주유를 하고 무기도 싣고 그러고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주도의 이 아름다운 땅을 군사시설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제 폐색이 짙어질 때쯤 연합군의 대항에서 아까 송악산 진지동굴이 보트 카미카제였다면 여기는 비행기로 전투기 카미카제를 하는 그런 연습 비행장으로도 쓰였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2km가 쭉 펼쳐져 있어서 제주도에서 드론을 연습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곳을 추천해드리긴 하는데 이곳의 의미는 알고 오셔서 드론 연습도 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죠. 가슴 아픈 곳입니다. 가슴 아픈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광복절을 맞아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곳들을 둘러볼 수는 있지만은 그냥 항상 이곳에 올 때마다 좀 숙연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이곳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달려보고 싶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알뜨르 비행장에서 외부의 비행기들이 공습을 해왔을 때 그 비행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고사포 진지입니다. 지대공 미사일이 있었던 곳이죠. 정말 악랄한 일본 놈들. 뭐 지금의 일본 분들은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악랄한 일본 놈들의 만행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제 만행 같은 일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우리 모든 전 인류의 전 세계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제주도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엄청 더운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날이에요. 광복절 아침에 바로 이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하루 전날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침부터 송악산부터 시작해서 알뜨르 비행장 그리고 이곳 서달오름 또는 셋알오름이라고 불리는 이 오름까지 제주 남서부 여행 다크투어리즘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기쁜 날이잖아요. 이 광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감사하고 소중한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대한독립 만세!